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수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수달은 물범과에 속하는 포유류로 물속에서 주로 생활합니다. 그들은 긴 몸과 짧은 다리, 둥근 귀와 큰 눈이 특징이에요. 몸무게는 주로 10kg에서 30kg, 몸 길이는 약 60cm에서 120cm 정도입니다. 수달은 민첩하고 유연한 몸으로 뛰어난 수영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 크랩, 게 등을 사냥하고 먹을 수 있답니다. 동아시아와 북아메리카 지역에서 주로 발견되며 주로 자연적인 물 중에서 서식지를 찾아요. 그들은 수중에서 생활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수영을 통해 먹이를 잡거나 보호를 할 수 있어요. 또한 물속에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두꺼운 털을 가지고 있어요. 수달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동물 중 하나입니다. 그들의 귀여운 외모와 재미있는 행동으로 많은 사랑을 받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서식지 감소와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멸종 위기에 처한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수달의 보호와 보존이 중요한 사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수달은 자연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물속에서 생활하며 다른 동물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생태계의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수달은 수중 생태계를 균형 있게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달은 자연 서식지에서 보존과 보호가 필요한 동물 중 하나입니다. 그들의 서식지를 보호하고 오염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법적 보호와 교육을 통해 사람들의 인식과 보호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안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수달과 같은 아름다운 동물들이 미래에도 지구상에서 존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